바울은 초대교회의 선교사이자 선생이었어요. 여러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죠.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옳은 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 낮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믿음의 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선물을 주십니다. 예언이나 가르침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격려를, 나눔을, 인도함을, 베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힘을 합쳐 일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를 한 가족처럼 사랑해야 하죠. 우리는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힘들 때도 오래 참으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어요. 훗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바울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했어요. 성도들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거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라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